알면서 한번 보자. 3번? 자, many last names. 맞아요. 가리. 많은 성. last names가 성이죠. first names가 이름이고 많은 성들은 come from 어디에서 유래합니다? places where people live.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유래합니다. 그런데 a man, 한 남자. 근데 어떤 남자? 이렇게 써나? 어, 왜? 선생님. 네, 계속. 자, 그래서 많은 성들은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랬고요. 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생략됐겠죠. Who was named Robert? 아, Robert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 남자는, 그지? Who lived on a hill, 언덕에 살았었는데요. Michael himself, 자기 자신을 Robert of the hill, 언덕의 Robert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럼 a woman, 한 여자는, 이게 이제 주어죠. 그죠? 주어. 한 여자는 여잔데 whose부터 관계사절이죠. whose house. 그런데 그 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 was beside a brook. 브루크가 뭐니? 브룩은 맥가예요. 맷물. 시냇가. 그지? 아, 시냇물 옆에 집이 있었던 한 여성은 뭐예요? might 하니까 수동태가 돼서 might be known as 알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as 하면은 무엇으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거죠. be known as 뭐로서? nail of the brook. 아, 냇가의 nail로서. 그래서 after a while, 한동안 지난 후에 these names, 이러한 이름들이 were shortened, 줄어들었습니다. to Robert Hill로. 아까는 Robert of the Hill이었는데 of the 빼고 역시 nail brook으로 nail brook. 아까 nail of the brook에서 nail brook 이런 식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 3번 모두 정답 잘 맞췄습니다. Bingo. 네.